테슬라 특집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시간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죠? 네, 엄청납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인데도 12%, 189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왜 오르는 거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을 했었어요. 네, 중국에서 지금 그 자율주행에 대한 좀 허가를 좀 받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FSD가 좀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인도도 가려고 하다가 뭔가 안 가고, 그죠? 네. 뭔가 한건뭐안 되니까 뭐 취소했는데, 갑자기 예정도 없던 중국은 또 갔어요. 그죠? 네, 신기합니다. 뭐 갔으면 그 공장이 있는 상하이로 갔을 텐데, 베이징으로 가서 뭔가 그 관계자들 만나면서 뭔가 성과를 좀 이뤄내는 것 네, 같아요. 고위급 만나러 간게 아닌가. 네, 거기 뭐 리창 총리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서 네.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어요. 마피님, 네네. 테슬라가 오를지 어떻게 아셨나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대충은 생각했어요. 이때의 각도 있었죠. 네네. 이때는 실적이 그때 안 좋았기,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라더라도 약간 좀 기수첩 반등 느낌. 그래서 약간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좀 줄이고, 평가까지 낮추는 작업 위주로만 진행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각도가 좀 높이 올라가고, 좀 거래량이 상당히 컸고, 또 갭도 상당히 컸죠. 네. 네. 그리고 이번 그 실적 발표가, 그 전에 그 4분기 실적 발표는 그 약간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조금 힘없이 얘기하고, 좀 미래가 안 좋다. 조금 안 좋다는 얘기 위주로 하면서 좀 다운되었었어요.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좀 강하게, 적절하게 가이던스도 제시하고, 네.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시작점은 여기일 것이라고 제가 진짜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아무도, 진짜 유튜브상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의 시작에 캔들이 박이 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세게 언급했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떨어질 때 모아가면서, 조정받을 때 모아가면서 담아갈 순간은 맞다. 뷰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피니님, 네네.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네네. 추가하락이 더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테슬라 상승을 외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쵸. 약간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맞는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제가 가장 좋게 본 거는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주식은 네. 기대감으로 오른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슬라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나을 것이다. 1분기 때는 뭐 공장 불도 나고, 공장 가동도 조금 중단되고, 네. 여러 가지 뭐 중동 지역 뭐 홍해 사태도 있었고, 대부분이 조금 공장을 정상으로 돌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2분기는 좀 나을 수 있겠다. 결국 1분기 인도력이 38만 되었죠. 네, 맞아요. 그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더 2분기가 나을 것이다. 첫 번째고.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FSD가 지금 4월 달에 무료로 배포했잖아요, 한 달. 네, 프로모션이요. 네. 그러면 한달 후에 분명히 성과는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테슬라 그 자율주행 FSD를 그 맛본 사람이, 야, 이 정도까지 진보했어? 라는 그런 느낌 에서 분명히 미국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뭐 적절히 좀 할인도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지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그 로이터통신 기사가 난게 언제 정도죠? 그때 한 4월 5일 정도 됐어요. 자, 요 캔들일 것 같아요. 요 네, 캔들일 때 맞습니다. 훅 떨어졌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 로이터는 거짓말쟁이다 해서 쭉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쭉 맞아요. 올라갔다가, 그래도 뭐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구나,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느낌에서 지금 추가 하락을 좀한 느낌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하락은 실적도 있겠지만, 모델2가 그 이후에 모델2가 약간 좀 미심쩍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만 집중하고 모델2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패기를 약간 기정사실화 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실적 발표 때 말끔히 지원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와야죠. 모델2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실적이 너무나 안 좋고 기대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지만, 뭐 안정고 기대치고는 그나마 낫네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크게 외쳤죠. 그냥 바닥은 지난 것 같다. 특히 모델2에 대한 폐기 소식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아니면 뭐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기대감이, 일론 머스크가 FSD를 가지고 타 자동차 업체와 협약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협약 진행 중이다. 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포든지, 맞아요. 뭐 현대지, 네, 뭐 폭스바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런 기대감이 숨겨져 있어서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테슬라는 엄청난
엄청난 양의 지금 요번에 나왔잖아요. 엄청난 양의 그 캐시를 네. 지금 자율주행, FSD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데이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H100.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엄청난 양의 지금 때려받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그리고 요번에는 또 8만 개 정도 더 산다고 하죠. 네. 그래서 메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네. 자,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다른 자동차 업체가 그 정도까지 투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아. 그거는 힘들거든요. 또 웬만한 지금 현대도 그렇고 웬만한 그 자동차 일반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정도 투자도 어렵고 약간 하이브리드로 좀 하면서 약간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엄청난 양의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려지는 것은 맞다. 근데 그게 지금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그림에서 나왔듯이 지금 엄청난 주행 마일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FSD를 통해서 네, 4월 달에 갑자기 풀면서 네.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8월 8일 날 네.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8월 8일로 했다는 거는 뭔가 중국에서 뭔가 그걸 로보택시에 지금 진행되는 게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요번에 베이징. 베이징에 가서 여러 가지 협박하면서 FSD에 그게 언급이 아닐까? 네. 그런 지금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미국 정부에서는 약간 미국에서 먼저 해야지 중국에서 먼저 하면 좀 그런데 약간 조금 다급해진 미국 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미국 정부도 조금 더 빨리 FSD 이런 거에 대한 우호적인 것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급변하는 하냐 봤을 때 첫 번째 FSD 지금 12가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가 마일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엔비디아 GPU가 상당히 많이 확보돼서 네. 차원이 다른 정도의 그 데이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자신감으로 뭐 그 유튜브에 영상 보시면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주행 되는 것 같아요. 네, 편해집니다. 네. 네, 거의 뭐 그 진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안정적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을 하다가 못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약간 규제만 좀 풀리거나 어느 정도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요. 과매도예요. 과매도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이 추세선을 깨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거의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것 때문에 또 하락도 했고 거기에 추가적인 뭐 실적이 너무 안 좋다는 공포심리까지 있어서 엄청나게 네. 추가 이탈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약간 휩소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저도 이 정도에서 그냥 좀 지지받고 올라갈 거는 좀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여기서 매수도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또 153에 손절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올라갈 거 기대했는데 뭐 떨어졌지만 그래도 네. 뭐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상승 장악형 패턴에 비슷한 우리 관통형 캔들 그죠? 네. 자, 이 관통형 캔들은 그 상승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 조건은 지난주에 장대 음봉보다 저점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장대 음봉이 있었는데 지난주 위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장대 양봉이 안 네. 됩니다. 지난주에 장대 음봉보다 더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중간선 위까지 올라오면서 캔들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커다란 중기적 또는 장기적 상승의 신호예요. 아.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상승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캔들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도 이 정도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주봉상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지금 저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나온 모습 근데 이런 게 또 신뢰도는 저점에서 나와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얼만큼 저점이 어느 정도 오긴 왔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확실히 떨어졌는데 또 추세선 이탈도 했는데 올라갔다 상당히 매력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이때 상승의 시작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렇고요. 뭐 운이 좋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태기아님도 그렇게 잘 분석하셨잖아요. 아 저는 그냥 뭐. 저 그리고 실적 발표 때 또 무슨 또 기대감이 있었죠? 실적 발표 때 좀 옵티머스 로봇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빠르면 뭐 이번 달 올해 말부터 어느 정도 선보이고 네. 생산은 뭐 내년도 가능할 수 있겠다. 좀 기대감이 좀 없죠. 지금 현재 로봇 옵티머스도 지금 테슬라가 가장 선두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생태계를 보여줬을 때 가장 최고의 포식자는 로봇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귀결되는 것은 옵티머스였습니다. 즉 테슬라는 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했을 때 홀로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타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AI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또 반도체 뭐 AMD도 그렇고 대부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자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약간 좀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갔다 조정을 좀 필요하다 느낌에서 이런 찬스 때 테슬라가 AI에 저 정도까지 많이 투자를 해?
그러면 테슬라를 AI 회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제조업에서요. 네, 그런 시각이 확실히 바뀐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아, 시적 발표로.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을 뒀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를 전에는 계속 하드 뭐냐 그 자동차 기업으로는 봤는데 이번 그 일론 머스크의 진짜 뭐 전인구님은 현잉 서프라이즈 그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잉 서프라이즈 그래서 역시 전인구님 말 잘 만드십니다. 말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테슬라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저 AI 컴퓨팅 학습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의 자리가 최저점이다. 마피니님. 네네. 그럼 지금 개미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개미분들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특히 미국 개미분들 못 들어가세요. 아. 우리 서학 개미분들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우리 개미분들은 많이 들어가셨어요. 역시 강심장인가요? 네, 근데 미국 개미분들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조정이, 약간 오일선도 지지받지 않고. 그렇죠. 그냥 올라가고 있고,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약간 조정이 지금, 조정다운 조정이 올라가지 않고, 약간 지금 도지 형태 몇 번 떴고, 바로 올라가고 있죠. 저 오늘의 이 상승은 지금 중국에 대한 지금 호재, FSC 네. 중국의 뭐 좀 풀릴 기대감의 호재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못 산다 해서 추가 좀 못 산 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가 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와중에 뭐 특혜 회장님 정류식 매수도 하시고 성공하시고 네 맞습니다. 거치식으로 그 이스라엘이란 공격 때도 사셨다며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145, 144 좀 과감히 매수를 했습니다. 아 저는 그때 저희 장관님 계좌만 샀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무서울 때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42일 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는 그래도 2차 정도는 샀는데 충분히 좀 무서울 때 네네.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분할로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많이 올라서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래 너무 떨어져서 되게 힘들어하셔서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 조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평단가 이제 좀 양전으로 바뀐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분할로 좀 저점에서 사니까 좀 양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계 형님. 피디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